자, 오늘은 그 선이의 방을 불시 촬영하려고, 갑자기 촬영하려고 왔어요. 왜 갑자기 촬영하려고 하나? 응? 자, 뭐 이런 데는 뭐 잘 정리해놨죠, 나름? 나름 엄마가 잘 정리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엄마. 어? 어떤 게 문제예요? 이거 책상이. 아우, 쓰레기장이에요. 예전에는 장난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아빠가 좀 자주 버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빠가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어?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선아. 네? 친구들 너 이래? 모르지. 잘 몰라? 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어? 아, 스티커. 무슨 포장지야? 포장지 뭐 용피네. 메모지 도무송. 마스킹 테이프. 예전에는 이거 뭐야? 뭐가 있었지 이거? 인형. 그 다음에 스티커. 뭐지? 키링. 오, 이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지저분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요즘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게 뭐예요? 스티커? 스티커? 그러니까 맨날 스티커 거래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스티커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오늘 특별 솔루션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불길해. 어? 오늘 이 많은 스티커와 책상 정리를 잘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누구지 알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을 모셨어요. 누구지 아세요? 몰라요. 네? 엄마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되잖아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자, 어떻게 지금 선에 지금 스티커가 너무 많아서. 네. 스티커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많아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이제 선이가 많이 가지고 노는 게 메모지와 스티커거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얘네들을 좀 한쪽으로 몰아 놓으면 그 공간이 생겨서 다른 물건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버려야 되는 건 없나요? 있죠. 뭐 같은 게 있을까요? 자,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 이런구나? 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잘 갖고 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키링이나 인형 같은 거 좀 버려야 되지 않나요? 아, 그거는 선이와 하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좀 버려야 되지 않나요? 안 돼! 안 돼요? 아, 그러면 오늘 뭐 나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네. 계획을 세웠나요? 보통 보면 네. 바인더나 L자 네. 파일을 이용해서 네. 스티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길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뭘로 정리하나요? 그냥 몰라. 통을 하나 샀습니다. 아, 통요? 네, 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요런 통들을 샀거든요. 그래서 요런 통들을 이용을 해서 종류별로 조금 나눠서 이제 분산해서 정리를 하면 좀 더 찾기도 쉽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 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바퀴 달린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갖고 놀 때는 여기 쏙 갖고 와서 여기서 놀다가 다시 넣어서 쏙 다시 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은 멋지네요? 네. 잘 될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짐들 있죠? 네. 이렇게 잘 통에 넣어서 정리한 거 있죠? 네. 절대 안 꺼내잖아요. 아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사 오면서 다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사할 때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그렇죠. 그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으면 드라마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세요. 아, 빨리. 근데 있잖아요, 스티커를. 근데 스티커가 통에 담는다고 안 넣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종류별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더 네. 꺼내서 보기가 좋죠. 아, 스파가 종류별로. 네, 일단은 스티커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다 꺼내야 되겠죠? 네. 어디다 넣었죠? 한 군데 좀 모아볼까요? 침대에 넣어 모아볼까요? 침대? 네, 좋아요. 됐죠? 자, 일단. 자, 모아세요. 네. 다 꺼낸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딘가 또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보이는 건 다 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말. 아니, 스티커를 따로 주기적으로 사줘요? 아니요. 요, 자기 용돈으로 사는 건가, 이걸? 다? 일단 합시다, 빨리.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빨리 50분 남았어, 50분. 아, 제가 빨리 정리해봐요. 스티커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스티커? 박사 들어갔어. 아니, 지금 보지 마. 왜요? 조금 안 봐. 왜요? 안 돼! 보지 마! 이 많은 스티커들이 박스,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말이 돼요? 무슨 네. 기적의 논리예요? 이게 어? 바로 기적의 논리. 아, 쓸데없는 박스 이런 거 다 버렸죠? 쓸데없는 껍데기 이런 것도 좀 버리고 나니까 좀 부피가 좀 작아졌어요. 네. 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 바퀴 달린 데다가. 아, 그래서 이걸 여기 뭐야 이거 미용실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예. 네, 한번 해봐요 그럼요. 예. 근데 엄마는 드라마 시작된다는가요? 갈래요. 오빠 가. 갈래요? 네. 소리가 날 수 있어. 네. 갈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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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이제. 이제 마무리는 거의 하면 끝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자. 다 했어요. 오, 그래요? 바보가? 네. 우와! 완전 정리 잘했어요, 맞죠? 네. 우유, 정리 여신이야. 우유, 멋있어, 멋있어. 헤! 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스티커 가져놓을 수 있나요? 네. 뭐, 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요? 이게 투명해갖고, 여기 위에 뭐, 여긴 노트, 여긴 메모지, 여기는 펜,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왜 바퀴 달려있냐면, 네. 이렇게 끌고 다녀서 거실에서 네. 놀 때, 잠깐 이렇게 꺼내고, 쓰고, 또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갖고 오면 돼요. 그걸 한꺼번에 다 놀 일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알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와야 되니까, 정리. 그럼 책상은 좀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졌어. 자, 우리 책상을 마무리하면서 끝냅시다. 아니. 안녕. 안녕. 스티커 잘 가지고 노세요. 네. 이제 그만 사시고요. 싫어요. 끝났어요? 뭐 보고 있어요? 아, 굿파트너. 너무 재밌어요. 안녕. 이혼하고 싶어요? 굿파트너 왜 받아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그만. 안녕.